구글 아이디 삭제해도 다시 만들면 그대로 들어와요. 그거 하면은 100만 할 수 있어. 15,000. 근데 크로롱이 그 뭐야 그 뭐지? 아이씨 이거. 크로롱이 만원전 이벤트 때 했던 거 그 몇 명이었지? 와 몇 명한테 막 다 준다고 장난친 건데 만원전 장난친 건데 그거 난리 나가지고 구글 아이디 삭제도 나중에 그거 복구하면요 다시 데이터 돌아와요. 그때 좀 웃겼는데.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나의 뿅뿅이를 받아라.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어? 잠깐만. 어? 어쭈? 오! 나도 많이 맞았는데? 고블링이 잘 찔렀는데 상대? 오케이 뼈뼈기 쓰고 네 연구 삭제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근데 아마 그거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다른 그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거를 모르고 있을 텐데 그 만드시는 분들도 모르고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연구 삭제가 안 됩니다. 로자 힐? 아야 뭐야?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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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골 하나 넣고. 자, 이거 미니언. 뿅뿅뿅뿅뿅뿅뿅. 717. 잠깐만. 에이, 고블링이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에이. 아, 왜 그래. 방금도 그냥 쐈으면 됐는데. 흥해요, 복구가. 그니까, 계정 삭제는 되는데, 복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완전한 계정 삭제가 아니죠. 애매하죠. 아, 이제 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슈퍼셀에서 나 싫어할 수도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 정보를 알려주면은, 이런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못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갑자기 나 때문에 그래서 막 원래 삭제가 안 됐었는데 막 삭제가 갑자기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뿅뿅뿅뿅뿅뿅뿅. 에이드? 그거 갤러가 다 했잖아. 뭐 발로 하고 뭐 뭐야 코로 하고 어? 아이패드 다 해가지고 어. 파이어볼 하나 더 안 얻어 걸리네. 잠깐만. 야야 나 이거 말하다가 이거 개망했다. 야야야야야 어어? 아이씨 야씨 정신 차리자. 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까지 유겔릭스 날라갔지? 오케이 개이득이다. 자 미니언 선하고 근데 엘릭스 없어 지금. 해골병사 하나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오케이 그 다 역전했죠? 좋았고 다 가져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 파이어볼 합시다 확실하게. 삽질하면은 슈퍼플레이를 두 번만 하면은 역전할 수 있어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겼어. 코멘트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을 삭제한 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클래시로. 아 그래요? 그렇구만. 똑똑한데. 케이덕. 뿅뿅뿅뿅뿅뿅뿅뿅. 잠깐만. 아 고블링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아 이러면 좀 몇 대 못 때리는데. 한 1500? 1500? 아니 더 깎네. 오케이 좋았어. 1100까지 깎았죠 게이득. 보석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요 그랜드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그 뭐야 이거 막으려고 그 미니언부터 놓으면은 뭐야 쟤 너무 오버한다. 쟤 멋있는 척 하려고 지금 봤어요? 어? 멋있는 척 하려고 지금 어? 아 땀에 멋있네 진짜. 아이고 이건 아프다. 통나무 예측 통나무 굴리는 거 봐. 내가 뭐 있는지 보지도 않아놓고 이게 패를 보고 예측 통나무를 굴리면 잘하는 건데 패도 안 보고 굴리는 거는 그냥 겉멋입니다 겉멋. Let's go. Let's go. 근데 못하진 않아요. 부캐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왜냐면은 석공할 때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못하진 않아. 탈주는 않는 친구예요. 예측 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좀 흥미긴 한데 인페르노 딱 까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하는 친구인 거가 딱 각이 보이거든요. 조금 하긴 하는데. 요거는 예측 좋았다. 예측 잘한다. 좀 하네. 좀 하는 건 인정해 줄게.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제 멘탈 터졌네. 최상위권. 라버라고 호블린통 두 개 거의 가깝어. 옛날에 제가 토너먼트 그거 최고 높은 거 열었는데 조회수 만밖에 안 나왔어요. 이미 해봤어. 왜 유튜버들이 토너먼트를 안 여는 줄 알아요? 조회수가 안 나와. 진짜로 리얼입니다. 그래서 안 여는 거예요. 감정까지.
감자는 잘 썼다. 자, 파벌 견진해야죠. 저 트로피 지금 5350인가? 안 올리고 있어요. 그냥 골드 벌고 있어요, 골드. 지금 맘먹고 하면은 5500은 다시 가는데 5500 가지고는 택도 없어서. 통나무. 맞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게 또 무섭다. 아까 난 욕먹는 영상은 찍기가 싫어서. 대놓고 억울하긴 좀 싫어하니까. 억울 안 끌고 조회수 잘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 뭐. 베틀렘이 되게 까다롭다. 베틀렘이. 내꺼 최고 조회수 영상? 그거 버그판한테 개지랄했다가 욕 엄청 처먹은 거. 그게 아마 1등일 거예요. 네.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이게 다혈질이었을 때, 네. 버그판 하지 마! 했다가 욕 엄청 먹은 영상이 1등이. 잠깐만, 잠깐만. 아, 파스 뺐는데. 게이득? 이건 최대한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해골 넣고, 아이스피릿 넣고. 터졌죠? 터졌죠? 굿. 케이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내뱉는 스타일이었어.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쫄보됐습니다. 욕먹기 싫어가지고 요즘은 별로 얘기 안 해요. 이 최근에 올린 거 봤죠? 완전 쫄보잖아. 아이고, 이거 라바 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하나 남아가지고. 얼마나 젠틀해. 최근에 올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완전 신사죠, 거의. 거의 난리 나죠, 진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 새끼들아 하지 마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욕 먹으니까. 또 맞겠네. 아, 왜 자꾸 맞지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자꾸 맞아서. 영상이 아니야, 안 지웠는데? 나 영상 지우는 거 없는데? 대회요? 대회 늦잠 자가지고 못 나갔어요. 네. 계정을 무료라는 말하고? 안 돼, 그러면 나 죽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막 계정 물어놨나? 쟤나 그거? 안 되지 않을까? 물어볼까? 하긴 그냥 아이디 만들어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꼬시지 마.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딱 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줄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야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이 벌룬 때문에 자꾸 아무것도 못하네. 아무것도 못하죠. 범. 자, 나는 오늘도 석궁을 하러 간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벤트 하면 조회수 오를 듯 안 오르더라고. 이벤트에서 조회수 올랐으면 계속했죠. 근데 안 올라서 이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벤트 하면은 오히려 그거밖에 없어. 댓글에 왜 그 기프트 아직 안 줌? 이미 다 줬는데 진짜 너무 지겨워. 다 줬거든요? 기프트 카드? 근데 계속 발표 언제함? 발표 언제함? 발표 언제함? 와, 노이로즈 걸리고 있어. 아, 아, 잘하네. 타이밍 괜찮네. 어? 어? 잠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리얼 큰일 났다. 아, 세 대나 맞았다. 이거 이득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득을 보긴 봐야 되는데 자꾸 손해만 보네. 한번 막고 들어가야 돼. 한번 잘 막았고 지금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두배 타임에 들어갑시다. 두배 타임에 오케이 들어가고 이거 깔고 오케이. 그렇지. 와 여기서 감전을 써버리네. 센스 있네. 늦었다. 어 잠깐만. 어, 센스 있는데? 안다. 왜냐면 내가 한 칸 옆으로 비켜갔거든요. 비켜두면 안다요. 용용 죽겠지? 이 자식아. 받아라! 나의 석궁! 뿅뿅뿅뿅뿅뿅. 내가 석궁을 하루지 하, 어? 하,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어? 석궁한테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 친구, 어? 뿅뿅뿅뿅뿅뿅뿅뿅. 내가 석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식아. 아, 힘들었다. 클랜 가입이요? 어, 들어오시고 싶으신 그 점수대에 맞춰가지고, 어, 왜 들어오고 싶은지 쓰시면 됩니다. 시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레벨이 너무 딸려가지고 랭크를 못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랭크 딸려서 막 맨날 지면 빡치잖아.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어? 잠깐만. 오. 아따매. 아 한 칸 옆에다 지었어야 되네. 오 나이스? 뭐야? 아, 한칸 옆에다 지었어야 되고. 오케이, 상대. 약간 삥삥 났죠? 오케이, 이거 석궁각이다.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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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득. 손해본 거 다 복구했다. 그 상에서 얼법 떴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좋죠. 크라운 상자, 무료 상자에서 전설이 뜨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어? 이거 생활하는데? 일법이라. 제목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제목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제목은 그거밖에 없고 그거 버그판 테스트 서버 엄청 많아지죠. 아무튼 버그판 정말 좋아해 이 친구들. 제목에 그냥 버그판 테스트 서버 들어가 있으면은 네, 많이 봐요. 각 나왔다. 아씨 아니네. 어? 아 잠깐 쉣. 오 예! 마무리 잘 가요. 근데 아까 그 한 번 진 거 너무 아깝다 그죠? 다시 아! 얼마 늦었어. 늦었네. 오케이, 감정 빠진 거 굿. 와우, 로켓이네요. 어, 뭐야? 개 이득 봤다. 야, 이거 스노우볼 굴리자. 어, 스노우볼 굴릴 수 있어. 난리 났죠, 지금 상대방.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더더더더더더더 아 46 까비. 뭐야 이거 매일 그랜드만 하냐고요? 어 매일은 아니긴 한데 아 매일 하죠 하긴 하죠. 자 아이스피드 하나 간부. 어 로켓. 어 이번엔 제대로 쐈네요. 요거는 통나무 한번 쓸게요. 파스 타임이 늦어서가지고 토너는 제가 보석이 여유가 되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토너 보석에 차라리 막 이벤트 하는게 훨씬 더 좋더라고. 뭐 직접 찾아가는 이벤트를 한다던가. 아이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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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상대 호그라서 임팩 계속 준비해놔야 되고. 또 고블린통 날라올 때거든요. 아 잠깐만 안돼. 아 내 해골. 마이 해골 맨. 아까 나왔다. 좀 딘데? 와 따네 로켓 잘 쏘네. 저 친구 사이클론 날 뚫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5000점은 누구나 가요.
상위 랭커는. 아, 도티 형도 그래도 잘해요. 5500 가, 도티 형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뭐냐, 쟤? 엘릭서 정제도 6렙? 아, 5렙? 준님, 폭님이, 어? 그냥 뭐 다 아는 사람이지만 님이라고 할게요. 어, 6000 막 100 가잖아요. 뽀꾸요, 뽀꾸님하고.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오, 라이트닝. 얼. 한 번 더. 끼끼끼끼. 뿅뿅뿅뿅뿅. 헤헤헤헤. 어, 미안하다. 근데 상대 잘해. 레벨 낮은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면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저희 클랜은 한번 그 들어오면은 다른 데 이동하는 게 안 돼가지고.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멘탈 터졌네. 아, 웃겨 죽겠네. 멘탈 터졌어요. 아, 웃겨 죽겠네. 아닌가? 뭐야, 뭐 하는 거야? 빡빡 들이대는데? 오, 들이대는 거 보소? 아, 그래도 뽀꾸님 그래도 막 6000점이잖아요. 그래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어, 뭐야, 무덤이 왜 있어? 야, 골렘 무덤 덱. 야, 진짜 있나? 욕심 덱 보소. 물론 말렙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하는 겁니다. 허레이! 뿅뿅뿅뿅뿅뿅. 자면서 이제 뿅뿅이가 생각날 거야, 친구야. 그래서 제가 석공으로 점수 올리잖아요. 왜냐면은 석공이 그나마 레벨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요즘 석궁만 쓰는 거야. 나머지는 랩발 차이가 나가지고 쓸 수가 없어. 어렵지 않은데? 어. 들어가서 안 나가기만 하면 돼요. 저는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것만 얘기하면은 뭐. 내가 요즘 석궁만 파고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요즘 석궁 팁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리얼 꿀팁임. 리얼로, 리얼로 딱. 아, 잠깐만. 아, 이게 석궁이요. 진짜 여러분들 그 왜 파이어볼이 좋냐면 석궁은 앞에 탱커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어볼로 상대 기사, 특히 기사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석궁 앞에다가 예측 파이어볼 쏴가지고 탱커를 피를 깎아놓는 게 이 파이어볼이에요.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진짜 석궁 완전 달라져, 플레이가. 석궁에 1엘릭서짜리 깔짝깔짝 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압축에 상대 탱커 있을 때 파이어볼 쏘는 거, 요것만 알면은 진짜 사람이 달라집니다. 엄청 잘해줘요, 석궁 하나에. 그리고 석궁 대부분이 저렇게 임페론으로 다 막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맞아야겠다. 아, 그런가? 아레나사? 저 클로 몇 년 했냐고요? 1년 넘었죠? 어. 화살? 상대 고블린통을 한번 무시를 하고 때려볼까? 아! 제발 늦질 않기를. 오케이! 안 늦었어! 자, 요거면 예측통나무. 오케이!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석궁 개이득 보는 거예요. 봤죠? 파스 하나 딱 던져주고. 어! 잠깐만, 통나무로 날라오네. 요건 좀 아쉽다.
요렇게 계속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해골병사 하나 딱 놔주고 자 여기서는 이제 석궁 못 쓰고 인페부터 바꿔. 어우 잠깐만. 씨, 겁나 무섭게 들어오네. 어 잠깐만. 야야야야 잘못 날렸다. 잘못 날렸다 통나무를. 그래도 데미지 들어가죠. 최대한 몸빵하면서 석궁 돌려주고 418이면은 파이어볼 두 방 그 돌리면 되니까. 끝. 외전 드래프트 전만 못할까요? 저도 못하겠던데. 드래프트가 어려워요. 네, 드래프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드래프트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잘하더라고, 나 빼고. 잘하는 거죠. 제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굿. 자, 111사나? 기사. 오케이. 통나무로 밀어두고, 게이득 보내줘. 이게 엘릭서 정제소를 지으면 게이득 발, 어, 잠깐만. 자, 해골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파스로, 대박. 오케이. 좋았어. 하나 더 했으면은 무조건 깨는 각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것도 대박이야. 자, 견제해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 그 미니언 패거리를 하나까지 다 완전히 막았으면은 대박을 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선 이거 못해요. 왜냐면 상대가 엘릭서가 더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 풀 엘릭서로 다시 싸워야 돼. 자, 기사를 먼저 박았고요. 나 임패 먼저 박을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가야 돼요. 오케이, 이득 많이 봤어요. 자, 미니언은 이득 봤잖아요. 오케이,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광부는 맞아줘야 돼요. 어차피 아까 임패 없는 거 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프리석궁. 자, 이거 기사는 개꿀이죠. 사실 이제 내 왼쪽 석궁은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어 잠깐만. 오! 야! 씨. 와 대박 사건. 어 상대 잘했죠? 예측 성공 지렸죠 방금? 야, 좀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좀 상대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런 플레이가 진짜 잘하는 거. 쩔었다 진짜. 안돼. 한 번 통하지 두 번 통하니? 바보야? 형은 한 번밖에 안 통해. 자 파스 게이드. 한 번은 통해요. 하지만 두 번은 통하지 않는다. 요게 바로 12승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석궁만큼은 누구보다, 그러니까 석궁, 로자, 박격 이런 거 진짜 잘해요. 레벨이 딸려서 그 레벨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파괴되는 거. 자 요거는 상대도 이해를 썼고 저 썼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원한 임패로 볼러 잡고 그 다음에 베이비 드래곤 잡읍시다. 자, 기사 매니저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매니저는 제 방송 많이 오면은 그냥 제가 잠깐만요. 뭐야? 아이씨, 에이, 당했다. 제가 주고요. 보통 주고요. 아니면 뭐 슈퍼챗 쏘던가, 그러니까 아무튼 저한테 도움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주고 있어요. 아, 이거 해볼 오반데 손해봤는데, 이거 많이 손해봤는데 내가. 상대가 좀 잘한 게 제가 석공각 안 나오게 지금 잘 하고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보겠는데? 여기서 석공 들어가야 돼요. 호그 못 들어오거든요? 야, 상대 통나무 대박이었다. 이제 서공각 나왔죠? 이제 호그가 못 들어와서 지금 각이 나온 거. 이제 호그 들어오겠죠? 이렇게. 서로 지금 뭐가 들어오면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오면 뭐가 빠지고를 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상대도 지금 그 뭐 브라질 e스포츠. 딱 봐도 이제 뭐 선수. 그러 준비하시는 분 같은데, 그죠? 통나무 잘 쓰네 이 친구가. 호그 추가 타면 안 맞으면 돼. 그래서 인페르노. 야, 이거 맞았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호그 추가 타 맞으면 안 되는데. 방금 이거 맞았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되는 타를 맞았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상대 번개 쓰거든요? 못 쓰겠다. 이겼다. 상대 번개 못 쓴다. 굿. 야, 깔끔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승 달성. 뿅. 자, 열어볼까요? 전설 나와라! 22,000 골드 마스크 뿅 파스. 아, 희귀 나 없는 거나 좀 많이 나왔어. 아, 이게 그렇다고 폭탄 타워 말고. 아, 호그도 있는데 호그 지원이나 해줘야겠다. 로켓도 있는데. 오케이, 자이언트 굿. 자이언트 굿. 해공어덤도 굿. 없는 거면 좋죠. 창고블린 페카. 골렘이나 나오지. 별로 필요 없는 것들 나왔네요.